70점대 정도 줄 수 있다. 평작보다는 좋고 수작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클베라서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픽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타격감도 괜찮아요. 근데 그래도 뭐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애들이 좀 피격 시에 경직이나 이런 거 좀 더 먹었으면 좋겠고, 시스템도 뭐 최신식이라서 솔직히 한 두어 판만 해보면은 바로 감 잡을 것 같아요. 또 장점은 파쿠르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뭐 이게 완벽하냐? 근데 그럴 순 없어. 파쿠르라고 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완벽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야. 완전 평지면 뛰겠죠. 약간 높으면요? 그럼 살짝 느려지면 뛰겠죠. 근데 애매하게 절벽과 그 사이에 있으면 그러면 캐릭터가 덜컥덜컥 되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건 진짜 이거는 그것까지 감안한다고 쳤을 때 파쿠르 시스템 이런 거는 상당히 잘 만들었어. 이상하게 움직여서 내가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차라리 내가 컨트롤을 못해서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불편하진 않았어. 내가 아쉬운 건데 벽타기가 너무 쓸모가 없어. 벽타기 안 써요. 너무 필요 없고 너무 느려요. 굳이 그렇게 가야 될 데가 없다는 거지. 벽을 타서 넘어가야만 하는 그런 데가 없어. 요게 문제야. 첫 번째, 벽을 타야만 넘어갈 수 있는 지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형이 보통 이렇게 돼 있다 치면은 이렇게 빗금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벽을 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그럼 이 벽을 쓰기 때문에, 예? 이 벽을 쓰기 때문에 괜찮은데, 근데 그렇게 할 데가 없다는 거야. 예. 지붕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처마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간 다음에 여기 서서 그냥 걸어가면 돼요. 예. 그리고 갈고리가 있기 때문에, 갈고리 또, 어? 갈고리 뭐 또 귀하냐? 그것도 아니야. 갈고리 넘쳐. 근데 벽타기가 그렇다고 해서 연계 콤보 같은 것이 가능하냐? 그렇지가 않죠. 벽타기는 그저 벽타기일 뿐이에요. 근데 느리고 너무 정적이고 상대에게 타겟팅이 쉬운 의미 없는 파쿠르다.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있고 내가 이렇게 있으면 건멋들어서 굳이 이렇게 가진 않는단 말이야. 그냥 갈고리를 바로 샥 해서 바로 넘어가지, 안 그래? 그리고 이제 트레일러 영상에서는 암살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암살을 할 게임이 아닌 것 같아요. 워낙에 빠르고요. 은신 공격을 해서 내가 얻어가는 게 없어. 존버를 하란 얘긴데 글쎄 배그보다도 더 존버의 그 임팩트가 떨어지지 않나. 은신으로 뭔가 하기에는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 같은 느낌. 맵이 그리고 허허벌판이죠, 맞죠? 기습을 하기에는 시가지 전투가 많이 없기 때문에 허허벌판에선 사실 은신 공격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근데 그건 좋았어. 나무 위에서 이제 저격질을 하는, 예, 그런 타입의 이 공격은 참신했는데, 근데 이게 아까 해보니까 너무 대처불가가 아닌가. 수풀이 우거져 있는데 안 보이는데 위에서 때려대기 때문에 평타로 나무를 베어서 쓰러트리면은 그러면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것까지 구현을 하기에는 물리엔진이 허락하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스킬이 좀 밸런스가 안 맞죠? 좀 더 매끄럽게 좀 후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마타리의 전멸 못 써요. 갈고리의 존재 때문에 이동기가 폄하받을 수밖에 없다. 예. 내가 봐 전멸 이후에 뭔가 추가 어택 공격을 만들어주는 거가 좋을 거야. 전멸 공격, 그죠? 바이퍼 같은 경우에는 수류탄 던지는데 수류탄이 되게 좀 느리고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맞췄다고 해도 그렇게 이득도 별로 없고요. 예. 아이템을 오염시키는 것도 뭐 일부러 뭐 전설템을 하나 두고서 뭐 낚시를 한다 뭐 이런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예능용 플레이고 그지? 그 다음에 금강 복사 거한으로 변신하는 그거 약간 좀 되게 조잡해요. 그 어떤 그래픽적인 게 그 몸체를 감싸는 휘황찬란한 그 후광이 있는데 이 후광이 너무 시야를 많이 가려. 내가 대체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또 저 뭐야 콤보들이 되게 단조롭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단조로워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평타가 세대가 완전 무조건 콤보야. 그 사이에 내가 뭘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동이 되게 재빨라요. 갈고리 한 번만 써도 샥샥샥 도망을 가버리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이 게임이 내가 원하는 만큼 합을 주고 받으려면 언리얼 토너먼트나 퀘이크 마냥 사람들이 꼬여야 돼 진짜. 동체 시력으로 다 파악해가지고 프레임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평타다 나 피해주고 강공격 한번 차지했다 강공 피할 것 같아 그럼 저기 뭐 캔슬했다가 강공 또 들어오는 것 같으면 튕겨냈다가 막 이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거는 템포를 좀 더 늦추고 좀 더 약간 정적으로 바꾸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굉장히 동적이거든요. 막 사방팔방 막 점프로 막 2단 점프로 돌아다니고 갈고리만 해도 나무 위로 막 올라가고 이러는데 거기에다가 막 합 주고받는 거는 네 말이 안 되지. 공격 속도도 좀 늦추는 게 낫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약간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이제 템포가 빨라. 그리고 갈고리 판정이 지금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갈고리 판정이 분명히 상대를 맞췄는데 땅을 찍어가지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날아가서 팔꿈치치기에서 기절을 먹였는데 그 다음 콤보를 연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생각보다 근거리 위주예요. 제가 해보니까 원거리는 약간 거들 뿐입니다. 거들 뿐. 근데 나무 위에서 저격하는 건 다른 문제고. 템포 얘기를 했으니까 망정인데, 템포에 연결되는 문제로 너무 빨리 끝나. 3인큐. 솔큐는 괜찮은데 3인큐 너무 빨리 끝나. 그리고 여기서 오는 문제점, 솔큐와 3인큐의 그 밸런스 간격. 쿠루미로 하는데 와 이거 스킬이 없어. 쿠루미는 아예 쓸모가 없어요. 솔큐에 그냥 능력이 없어요. 아예 이거는 그냥 페널티만 안고서 하는 거라서 이거는 조금 개선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3인큐의 템포를 더 늘리고 솔큐의 그런 언밸런스한 것들은 조절 좀 하고. 이거 생각을 좀 안 했다는 게 난 약간 신기하긴 하네요. 그 다음에 UI, 이제 UI 문제. 인터페이스가 지금 되게 조잡해요. 조잡합니다. 근데 이거는 클베니까, 클베니까 넘어갑시다. 분명히 피드백이 될 겁니다. 이거는 다 그런 얘기 할 거거든. 아 이거 템파면 너무 불편하다. 근데 그 정도? 그거 외에는 뭐 사실 마음에 듭니다. 일단 원거리랑 근거리랑 전환속도가 느린 거는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드는데 템포가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제공되는 기능들을 모두 이용하기에는 사용자의 엄청난 능력치가 필요하다. 솔직히 피드백을 이게 세게 했다고 치면 세게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좋은 점이 정말 많지만 좋은 건 당연히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나쁜 거 위주로 얘기했는데 내가 얘기한 것들은 바램 같은 거야. 사실 바램 막 게임이 지금 그거 없다고 해서 뭐 하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뭐 UI 정도 좀 불편할 수 있는 거고, 뭐 템포야 사실 게임에 어떤 그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니까 이걸 붕괴시키면서까지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진짜 비판적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보다도 장점이 더 많아요. 확실히 이 게임은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는 게 결론인데 어쨌든 고쳐야 될 부분도 확실히 파악했고요. 이게 CBT니까 애초에 이런 거 피드백 하기 위해서 CBT 하는 거거든. 심지어 오픈을 언제 할지도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태야. 다시 말하면 오히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어떤 수정과 보완이 들어갈 수 있다.